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. 자, 먼저 자아령이 병어예요. 보시면 이건 속시알입니다. 육시알 크기 차이 있고요. 싱싱해요. 회 조림 감탄하시면 되고, 속시알 한번 봐볼게요. 자, 이래요. 이렇게 5kg에 80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참돔입니다. 자연산 참돔이에요. 뭐 조림 튀김 또 튀김에 조림 반찬하시고 말려서 그 채수용으로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크기 차이 있어요.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. 보시면은 제가 10미인데 5.2kg인데 한 30cm 좀 넘죠. 그죠?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더 작은 것도 있고. 자, 그다음에 5kg 때 보시면 그다음에 5.0 그다음에 4.8 이제 크기 차이 있어요. 이렇게 4.5 4.8 여기 보시면은 그죠? 얘는 좀 작아요. 25cm 기본적으로 이상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3.7 3.8 이렇게 크기 차이 있습니다. 뭐 깔치입니다. 뱉어진 게 좀 많이 섞여 있어요. 크기 차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크고 작고 뱉어진 섞여서 9kg에 44에서 48마리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건 풀치입니다. 더 작은 거 9kg에 67마리 왔다 갔다 해요. 보시면 이것도 뱉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여러 척의 그 상자가 많아서 좀 뱉어진 게 막 도수나도 섞여 있고 막 그래요. 눈볼대입니다. 50리 5.5kg부터 5.3 크기 차이 있어요. 5.3, 5.5. 볼까요, 간단히? 2cm 왔다 갔다 하죠. 더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. 33미 4.6kg입니다. 아기입니다. 5미 7.4, 6.2, 10.1, 7.6, 8.4. 크기 차이 있고요. 그리고 6미 6.9. 찜, 조림. 해서 드시면 돼요. 요즘에는 밖에서 2-3일씩 말려갖고 뻐덕뻐덕 말리면 잘 말라요. 그래갖고 그거 갖다가 조림해서 드시면 훨씬 쫀득쫀득해서 더 맛있습니다. 그럼 참고하십시오. 가자미입니다. 15미 5.3. 그리고 요것은 씨알이 더 자라요. 41미 5.8kg. 크기 차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등태거 암치 2미 5.8. 그리고 4.3입니다. 붉은맥입니다. 크기 차이 있어요. 20미 9.6, 7.4. 그 다음에 16미 8.9, 19미 6.1. 25미 10.7, 9.3입니다. 국내산 홍어입니다. 앞전주에 두 번 가져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숙성시키고 있습니다. 약간 숙성됐다고 보시면 돼요. 심하게 숙성된 건 아니고요. 회 손질 요청하시면 회 떠서 보내드리고요. 각 손질 요청하시면 또 각 떠서 보내드립니다. 갈치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.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 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.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. 고추, 매운 고추 좀 넣고요.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.